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까지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평가 등록 및 신고 기능을 구현해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자, 메인 페이지에선 이렇게 등록하기를 눌렀을 때 모달 창이 뜨면서 사용자가 특정한 강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양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평가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서버 내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강의 평가 내용을 등록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한 내용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등록하기와 신고 기능 둘 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비슷하게 작동을 하지만 일단 먼저 이 등록하기 기능부터 구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클립스로 이동하신 뒤에 이 user register action을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자, 이렇게 evaluation register action이라고 해서 실제로 강의 평가를 등록할 수 있는 액션 페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소스 코드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바로 evaluation이란 이름의 패키지이고요. 하나의 강의 평가 정보를 담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을 포함하는 패키지입니다. 바로 하나의 강의 평가 글을 담고 있을 수 있는 DTO 클래스를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이 DTO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데스크 이밸류에이션을 넣으셔가지고 이 강의 평가 글의 테이블 스키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걸 그대로 자바 소스 코드 상에서 모델링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밸류에이션 아이디, 유저 아이디, 렉처 네임부터 라이크 카운트까지 전부 다 evaluation DTO에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int evaluation ID, 그 다음에 string user ID, 다음 string lecture name, 다음 string professor name, 이외에 lecture year, 그리고 string semester divide, 그 다음에 lecture divid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제목인 evaluation title, 그리고 평가의 내용이 담기는 evaluation content 그리고 종합 점수를 의미하는 total score와 그리고 성적 관련한 점수를 의미하는 credit score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즉 널널 점수인 comfortable score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ecture score 마지막으로 like count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14가지 속성을 그대로 자바 소스 코드 상에서 정의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클릭을 하신 뒤에 소스에 들어가셔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눌러서 모든 변수에 따른 getter 함수와 setter 함수를 정의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소스에 들어가셔서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에 들어가셔서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하는 형태인 하나의 생성자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또한 기본 생성자 또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evaluation DTO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evaluation DTO가 정의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 DTO를 이용해서 evaluation, 즉 강의 평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해서 다양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evaluation DAO 클래스를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강의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user DAO에 있는 이 로그인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write 함수입니다. 이 write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한 개의 강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의 평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 그대로 글쓰기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글쓰기 함수이기 때문에 insert 구문이 들어가겠고요. insert into evaluation 한 뒤에 values라고 해서 이렇게 맨 앞자리엔 null을 넣어줍니다. 너를 왜 넣어주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evaluation ID 값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1씩 증가하는 auto increment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널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차례대로 1씩 증가하면서 번호가 알아서 기입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총 12개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0값을 넣어주면 되죠. 즉 이제 like coun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개수가 0개이기 때문에 0을 넣어주는 거고요. 이 중간값들은 전부 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prepared month statement에 총 12개만큼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총 12개만큼의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int입니다. 왜 int냐고 하면은 자, 네 번째 값은 lecture year, 즉 이제 강의 연도기 때문에 이것만 유일하게 int 값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evaluation tto.get user id 차례대로 이제 각각의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get lecture name, 즉 강의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get professor name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t lecture year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학기 정보, get semester divide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lecture divide가 들어갑니다. 즉 전공인지 교양인지 그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목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total score가 들어가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학점을 얼마나 잘 주는지 학점 스코어 또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omfortable 이라고 해서 얼마나 편하게 가르치는지 get comfortable score 또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lecture score 또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실제로 insert 구문을 실행한 결과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렇게 return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오류라고 마이너스 1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강의 평가 글이 게시가 되었다면, 즉 등록이 되었다면 하나가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1이란 값을 반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아까 전에 작성을 해주었던 이 evaluation register action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강의 평가 글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라고 출력을 한 뒤에 유저 로그인.jsp 페이지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차례대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쪽에 있는 이 evaluation DTO에 있는 변수를 다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evaluation ID는 자동으로 증가하니까 제외해주고요. user ID 또한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제외해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like count 또한 자동으로 0값이 들어가니까 제외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하나씩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lecture name, professor name 이렇게 하나씩 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lecture year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try catch 문구를 넣어줘야 돼요. 이제 이거는 lecture year는 기본적으로 int형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은 값은 무조건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integer.parse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바꿔주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은 자, 다음과 같이 강의 연도 데이터 오류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걸 또 복사하셔가지고 나머지 변수 또한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semester divide고요. 다음으로는 lecture divide고요. 이어서 evaluation title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를 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뭐 스프링과 같은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나씩 수작업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credit score 또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만 더 복사하셔가지고 comfortable score와 이제 마지막으로 lecture score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시고 한 개라도 만약에 입력이 안 되었다면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켜야겠죠. 바로 이렇게 lecture name이 null 값이거나 professor name이 null 값이거나 아니면 lecture year가 0이란 값을 가지거나 혹은 semester divide가 null 값을 가지거나 아니면 lecture divide가 null 값을 가지거나 evaluation title, 즉 강의 평가글이 비어있거나 evaluation content, 내용이 비어있거나
토탈 스코어가 비어 있거나 성적 점수 또한 비어 있거나 그리고 comfortable 스코어가 비어 있거나 마지막으로 lecture 스코어가 비어 있는 경우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렇게 널 값이 아니더라도 그냥 공백인 값이 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제목과 내용은 공백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공백이 들어가는 경우 마찬가지로 입력이 안 된 내용이 있다고 출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입력이 다 잘 되어 있다면 이제 성공적으로 게시글을 등록시켜 줘야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자 evaluation.evaluation.dao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evaluation DTO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evaluation DAO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제 evaluation DAO에서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작성한 그 강의 평가 글이 등록이 되도록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evaluation DTO에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evaluation id 값은 0값을 넣어줘서 어차피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cture name, professor name, 그 다음에 이제 lecture year, 그 다음에 semester divide, lecture divide, evaluation title, evaluation content, 그리고 total score, credit score, comfortable score, 마지막으로 lecture score 넣고 이렇게 0을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초기화가 안 되었다고 오류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위쪽에 변수에다가 다 널값과 0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면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다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오류가 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강의 평가 글을 등록을 하고 그 결과가 -1이라면 강의 평가 게시글 등록에 실패했다고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고 성공적으로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index.jsp 페이지로 다시 이동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강의 평가글을 등록하는 기능까지 구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기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임의의 값들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2017년 뭐 겨울학기 교양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입력이 안 된 사항이 있다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달이 되지 않는 즉 초기화가 안 되는 변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바로 한번 인덱스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lecture name, professor name, lecture year 다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은데 evaluation type 여기에서 문제가 있네요. evaluation title인데 evaluation time이라고 제가 넣었네요. 이건 이렇게 고쳐주시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또 변수명에 오류가 없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명, 교수명 2017년 2학기 뭐 교양,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한번 임의의 데이터를 설정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성공적으로 등록이 완료되고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서 select from evaluation을 넣으셔가지고 자, 성공적으로 강의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evaluation ID는 1이고요. 이제 강의를 등록한 사용자 이름은 777이고 강의명, 교수명 이렇게 잘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성공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강의 평가 게시글이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 작성한 evaluation 관련 데이터 모델링 함수 부분과 이렇게 성공적으로 강의 게시를 처리해주는 이러한 액션 페이지까지 전부 다 작업이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강의 평가를 등록하는 기능까지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